랍스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글쎄 인규가 가서 리밋을 하고 왔잖아요. 세 명이 가서 다 리밋. 알았어. 와 대박. 랍스터는 사이즈를 요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3.25인치가 돼야만 킵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하루에 7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잡힌 걸 일일이 자로 다 재워서 3.25인치 안 되는 것들은 다 릴리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3.25인치 이상 되는 것만 킵할 수 있답니다. 저도 낚시가게에 한 20년 정도 하면서 랍스터 피싱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주로 밤에 나가거든요. 근데 한 4시나 5시쯤 출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랍스터들이 있을 만한 곳, 락들이 있는 곳에 이제 그 넷을 배 하나에 10개씩 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10개를 쫙 내려놓고 1시간 동안 살짝 낚시를 해요. 그리고 1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걷어 올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중노동이에요. 그 넷이 무게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속에 잠긴 걸 끌어내려니까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장정들이 3명은 가야 된답니다. 완전 방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물속에 그 넷이 담갔다가 올라올 때 물 같은 걸 같이 머물고 오잖아요. 그래서 옷이 다 젖어버려. 그래서 진짜 힘든 작업이기도 하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끌어올리면 넷에 어떨 땐 4마리, 어떨 땐 8마리, 어떨 땐 하나도 안 잡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잡혀있을 때마다 막 환호성을 야 몇 마리다 막 이렇게 한호성을 지르거든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또 100만불짜리 엠돌핀 그게 솟잖아요. 그래서 피싱은 진짜 언제 해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싱을 취미로 가지신 분들 중에 정말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엠돌핀이라는 100만불짜리 보약을 계속 먹게 되잖아요. 후컷했을 때의 손맛, 그리고 이 랍스터도 그 넷에 들어있을 때의 그 기쁨,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잡았죠. 제가 배를 산 이유도 바로 얼른 고쳐서 이 랍스터 피싱 그리고 가까이에서 이것저것 낚시해서 100만불짜리 엠돌핀의 보약 그걸 좀 먹으려고 배를 산 거였거든요. 아 근데 우리 배는 갈 길이 머네요. 하나하나 다 고쳐서 완전해지면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아직 고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래도 서서히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언젠간 완전하게 고쳐질 때가 있겠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속 썩어가며 지금 고치고 있답니다. 우리 배가 완전하게 고쳐지는 날 여러분 랍스터 피싱도 우리 같이 나가자고요. 아우 생각만 해도 정말 좋다. 랍스터 손질은 아주 간단해요. 저희는 어제 그 두 개를 테일만 떼서 살짝 뜨끓는 물에 담갔다가 회로 먹었거든요. 살짝 데쳐진 이 테일을요 양쪽을 자르면 이렇게 살이 떼어지거든요. 그러면 맨 끝에 조금 남기고 쫙 뜯으면 안에 내장까지 다 떨어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그 회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회로 한번 먹어보고 처음이었답니다. 항상 랍스터가 들어오면 버러구이 그리고 쪄 먹고 그리고 쪄서 이제 그 버터 소스 그거를 넣어서 먹는 거죠. 버러 레몬 소스도 만들기 정말 쉬워요. 버터를 렌즈에 넣고 살짝 돌려서 녹여요. 그런 다음에 레몬을 살짝 넣고 그리고 아가베 시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넣고 그리고 마요네즈 넣고 막 섞으면 그게 바로 버러 레몬 소스가 된답니다. 거기다 찍어 드시면 정말 기가 막혀요. 쪄서 그리고 아우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그 맛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발 인규야 랍스터 좀 많이 잡아라. 이제 우리도 다 따라가서 리밋하고 오면 그날 모아놨다가 파티하는 날 그 맛을 꼭
보여드릴게요. 앵규야 부탁한대. 우리 빨리 가자. 랍스터 피싱을 아빠랑 너랑 나랑 이렇게 셋이 가서 잡아오면 아마도 파티에 그 맛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작년에 얘네들 대박 친 것 좀 보세요. 요 시즌에 우리는 또 크로아티아 갔다 오느라고 맛을 전혀 못 봤긴 했는데요. 이렇게 대박 치는 날 바로 파티 들어갑니다. 좋은 날 대박 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활짝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자고요. 참치 해파티 영상 편집하고 있답니다. 곧 공지할게요. 기대하시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